바이 파르텔론 얌로소. 리드 항체과 검사 종료됐고요. 항체과는 일단 단염, 하부, 흡염 세 가지에 대해서 항체과 검사를 진행을 하고, 결과값은 숫자 표시되어 있는 665.5 3을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항체과가 잘 형성됐다고 하고, 결과는 하이타이터 제가 컨트롤로 나와서 네. 추가적 좀 필요 없을 것 같고요. 네. 지금 이제 오늘 인플루엔자 관계병 접종이 들어가서 네. 인플루엔자가 한 번은 이제 맞추시면 기본 접종이 끝나게 되세요. 인플루엔자는 두 번 맞춰야 되니까 다음 접종일은 3월 15일이시고 15일날 아마 구청하고 같이 공유하시면 되실 것 같네요. 네네. 네. 그럼 이제 산책도 가능한 거고. 네, 산책도 이제 해도 괜찮을 것 같은 관계병 들어왔으니까요. 접종 끝나고 한 3, 4일 뒤부터는 조금씩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. 주요 접종 항체과도 괜찮고 네. 감염병도 오늘 접종 들어갔습니다.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. 산책할까 오늘? 오늘 산책할까? 마지막 오늘은 가지 못했다고 한다. 20?